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은 주민등록이 저하고 같은 인천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웃 사촌간이고 또 우리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제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이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존경과 또 저의 애정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말하면은 두려움과 그리고 배제의 기운이 돌면은 그 사회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사회는 기쁨과 그리고 관용이 넘치는 사회를 꿈꾸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정치인들이 먼저 기쁨이 가득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공사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짧은 기간에 저희 당을 맡고 있지만 우리 대표님과 손을 꼭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사회를 이룩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치인들에게 다시 전역을 되돌려줘서 전역이 있는 정치, 그 여야가 늘 만나서 어깨를 마주하고 또 눈을 맞추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끌어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민주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정치계의 대선배님이신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잘 이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황우여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5.18 행사장에서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잠깐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정치인들이 요즘은 여야가 갈려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감정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진짜로 싸우더라. 그런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한쪽 생각만 골똘하게 해서 다른 쪽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정치도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 인정하고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정치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편이 갈려서 진짜 감정을 가지고 서로 적대하고 대결하고 심지어 그것이 국가적인 어쩌면 분열, 갈등의 계기가 되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의 반대의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제시하신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특정 영역의 국민들이 아니고 우리 국민 일반 전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정기조가 이거는 아니다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 혹시 짧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당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표출하신 국정기조 전환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